아짜 고래의 그 비밀을 캔다 그런 그 주제를 가지고 아짜 고래의 원형을 만들 수 있는 그 내용 또 아짜 방의 비밀을 담겨진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와혈 비결인데 그 와혈 비결을 가지고 해석을 해보겠는데. 제가 한 30년 전에 이 책을 읽었을 때는 이해가 잘안 갔습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는 조금 이해가 되는 면이 있고 해서 또더 나이가 먹기 전에 이번 겨울에는 이 와혈 비결에 대한 내용을 원문을 가지고 한번 밝혀봄으로써 칠불사의 아자방은 물론이고 아자 고래에 대한 그 정확한 내용을 밝혀지리라 봅니다. 그래서 이 한문 해석에 있어서도 이 원문이 전부 다 한문으로 되어 있는데 그 한문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그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구두는 전도난방이고 또 구둘방에 살면은 그 구둘빵이라는 것은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두한 종류가 된다. 말하자면 머리는 시원하게 되고 또 발은 따뜻하게 해야 된다. 뭐 그런 내용에 가장 적합한 것이 구둘이다. 그래서 이 두한 종류라고 구두를 만지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머리는 차게 하고 다리는 뜨겁게 해야 된다. 이렇게 두한 종렬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글자 그대로 머리는 차고 다리는 따뜻하게 한다. 이거 이렇게 문자로서 해석하는 것은 이것은 이경섭경입니다. 이경섭경. 첫째는 이경섭경 경을 해석석자 경 이문섭경 이것은 글자로서 경을 해석한 것이다. 이문섭경. 그래서 그 깊은 뜻은 모르는 사람은 머리는 차게 해야 된다 해가지고는 운목은 일부러 뭐 냉기실을 둔다든지 시원하게 하고 아랫목은 펄펄 끓게 이렇게 만든다고 주장하지만은 이 두한 종렬의 의미가 그런 뜻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수승하강. 물 기운은 올리고, 불 기운은 내린다. 이 뜻인 것입니다. 물 기운은 올리고, 불 기운은 내려야 된다. 이것은 이경섭경이 아니라, 두 번째, 이문섭경이 아니라 이경섭경입니다. 섭경. 한의학에 보면은, 이 우리 인체가 이 머리에서 명치까지를 상초를 하고 또 명치에서 이 단전까지를 그 중초를 하고 또 단전에서 그 아래는 하초를 해가지고 상초, 중초, 하초 이렇게 3초로 나뉩니다. 이 초자가 태울 초자 이렇게 3초로 나누는데 주로 이 상초는 그 열이 집중되는 곳이고, 아래 하초는 그 물기운이 머무는 곳이다. 이렇게 그 100%는 맞지 않지만은, 대체적인 그런 뜻으로는 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중초는 상초의 열과 하초의 그 물기운이 이렇게 그 순환되어야 되는데, 혈액순환이 되어야 되는데, 이 중초는 비위를 말합니다. 이 비위가 약한 사람은 그 물기운은 올리고 불기운은 내리는 그런 그 작용이 좀 약하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같은 두한 종류를 글자대로 해석하는 것은 이문섭경이고 많은 그 경전에 두한 종렬의 의미가 이런 내용이다, 이런 내용이다 하는 경을 가지고 경을 해석한 거. 그러니까 한의학경에 보면은
두한 종렬이라는 것은 수승하강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경을 가지고 경을 해석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좀 깨친 사람은 이 우주에는 지수하품이 있는데 땅과 물과 불과 바람이 있는데 이 지라는 것은 바탕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바탕을 운전하고 운행하는 것은 물과 불과 바람의 기운이다. 그래서 풍과 수를 합치놓으면 장풍특수를 해가지고 이 우주 풍수를 말하는데 이 우주적인 것을 말한 것이고 그 중에 수와 하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연구하면은 수하는 이 소우주 우리 몸 인체의 운행을 말한 것이다. 그래서 수와 풍은 대우주 내 몸 외의 바깥 세상을 말한 것이고 물과 불은 우리 인체에 가까운 이 소우주 내 몸을 말한 것이다. 이렇게 그 내용을 더 깊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 우주가 변화되고 또 우리 몸이 늙어가고 내가 말을 하고 자동차가 오고 가는 것이 다 물과 불과 바람의 조작이다. 여기까지 깨쳐서 아는 것을 세 번째 이도섭정이라는 것입니다. 서이자 길도자 해석석자 경경자 깨침으로서 경을 해석한 것이다. 그래서 한문의 해석 한자의 해석에 있어서도 이문섭경의 경지가 있고 또 이경섭경의 경지가 있고 이도섭경의 경지가 있는데 제가 이 와열 비결을 지금부터 한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강의를 하는 것은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글자 이문섭경 글자에 의해서 해석을 해보고 조금 더 발전해서 경을 가지고 많은 경험이라든지 그동안 제가 연구한 그것을 토대로 경을 해석하는 것은 이경섭경의 경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이도섭경의 경지에까지는 못 미치겠지만은 주로 이문섭경과 이경섭경의 경지로서 이 와열 비결을 해석해 보겠습니다.